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애입니다. 오늘은요, 코스알엑스 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알엑스 패드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짠! 이거는요, 바로 원스텝 패드라고 해서 코스알엑스에 대표되는 패드 3가지입니다. 이 패드들의 특징은요, 각질 제거가 되는 패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데일리로 각질 제거하기 탁월한 패드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는요, 원조 각질 패드로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이 원스텝 라인에서 가장 베스트 제품이기도 하고요. 코스알엑스 하면 각질 패드, 각질 패드 하면 코스알엑스, 이 성립이 완성된 것도 이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덕분인데요. 이 패드는요, 산뜻하게 각질 제거하는데 되게 효과적인 패드입니다. 왜냐하면 바하 성분이 1%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각질 제거하는데 탁월한데요. 약산성 패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pH 밸런스 맞추는데 좋고요. 저자극 테스트 완료, 여드름성 피부 사용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이 오리지널 패드 사용하셔도 돼요. 두 번째 원스텝 패드는요, 모이스처 업 패드입니다. 이 패드는요, 수분 패드예요. 원스텝 패드 라인 자체가 각질 케어를 하기에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촉촉한 패드이기 때문에 저는 건성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모이스처 업 패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모이스처 업 패드 안에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79%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바하 성분이 0.5%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패드보다 좀 더 순하게 각질 관리를 할 수 있는 패드예요. 세 번째 패드는요, 원스텝 그린 히어로 카밍 패드입니다. 이 패드는요,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진정 패드인데요. 역시나 원스텝 패드이기 때문에 이 각질 제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진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오리지널 패드와 모이스처 업 패드에는 바하가 들어있다면 이 그린 히어로 카밍 패드에는 파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순하게 각질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스텝 패드는요, 어쨌든 각질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패드이고요, 약산성 패드이고요, 저자극 테스트를 다 완료한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데일리로 각질 관리가 필요하다 하시면 여기 원스텝 패드 라인으로 추천드릴게요. 코스알엑스 패드는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원스텝 패드 3가지를 보여드렸으니 나머지 3가지도 보여드려야겠죠? 이 3가지는요, 좀 더 집중 케어하기 좋은 부분 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풀핏 프로폴리스 시너지 패드입니다.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알엑스가 프로폴리스 라인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패드도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그 성원에 힘입어 만들어진 패드 제품인데요. 이 패드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피부에 딱 얹어 놓으면 부분 팩으로 사용하기가 좋고요. 실제로 프로폴리스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의 영양과 광채를 선사해주는 패드입니다. 그래서 패드 한 장으로 보습, 영양, 광채가 업 되는데요. 비건 엠보 패드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았을 때 좀 더 부드러운 사용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외부 자극 후, 그러니까 온풍과 냉풍으로부터 피부가 보습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히려 개선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도 당연히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프로폴리스 라인이기 때문에 피부에 너무 과하게 영양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요,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게 산뜻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가 무겁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저같이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패드입니다. 풀핏 프로폴리스 패드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원스텝 패드랑 비슷하게 엠보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가 달라요. 이 풀핏 프로폴리스 패드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요, 각질 제거 성분은요, 원스텝에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요, 포어리스 패드입니다. 포어리스 패드는요, 모공에 좋다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가지 애시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하, 바하, 파하,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공 속 노폐물 각질 제거 해주면서 블랙헤드에도 개선이 되는데 실제로 임상 결과도 가지고 있어요. 즉각적 블랙헤드 개선 인체 적용 시험 완료.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면 블랙헤드 제거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4종 모공 개선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모공에 더 특화된 패드입니다. 당연히 저자극 패드이고요. 포어리스 패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 메쉬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모공 케어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되게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거즈 패드를 좋아하는데 거즈 패드가 어떤 거는 되게 에센스를 잘 못 머금고 있어가지고 피부에 사용할 때 오히려 그 거즈 패드가 가져다주는 거칠거칠한 느낌이 잘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스알에스 포어리스 패드는요. 이 원단이 되게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들부들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에센스가 잘 머금어져 있는 거즈 패드여서 모공 관리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집중 케어 팩은요. 짠! 퓨어핏 시카 패드입니다. 퓨어핏 시카 패드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패드인데요.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닦아내는 거 아니고요. 붙여놓는 부분팩입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요. 굉장히 얇아요. 되게 부들부들한 감촉이 피부에 딱 닿았을 때 너무 좋고요. 밀착력이 정말 좋은데요. 이 패드는 마치 우리 월남쌈 먹을 때 라이스페이퍼 있잖아요. 그 라이스페이퍼 물에 녹였을 때처럼 되게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그런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딱 닿으면 진짜 느낌 좋고요. 퓨어핏 시카 패드가 가장 좋은 거는요. 진정에도 좋지만요. 쿨링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피부를 더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인데요. 특히 우리 여기 이마에 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피부가 막 트러블 발생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마에다가 한 번씩 열받으면 일하다가 열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팩을 이마에다 딱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몇 분이 지나면 이 패드를 딱 떼어보시면 피부는 시원하고 촉촉한데 패드는 약간 미지근해져 있어요. 이 말은 내 이마에 있는 열을 패드가 가져갔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열 관리와 피부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패드라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붙여서 부분 팩으로 사용하시기 제일 좋은 팩이라고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짧게 짧게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코스알엑스 패드는요 총 6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원스텝 패드 라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는 각질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가 좋고요. 모이스처 업 패드는 촉촉하게 각질 제거하기 좋고요. 그린 패드는 진정하면서 각질 제거하는 데 좋습니다. 원스텝 패드는 각질 패드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도 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 패드들은 피부에 붙여서 사용하는 팩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팩들인데요. 각질 제거가 되는 팩은 아니고요. 풀핏 프로폴리스 패드 같은 경우에는 수분과 영양을 같이 선사해주는 건성 피부가 사용하면 좋은 패드고요. 포어리스 패드는요. 거즈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모공 관리, 각질 관리, 블랙헤드 관리하기에 좋은 패드입니다. 퓨어핏 시카 패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딱 붙여서 진정과 쿨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코스알엑스 패드들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